반갑습니다. 3월 14일 월요일입니다. 백린날입니다. 예, 붉은 호랑이가 나타났네요. 호랑이는 돼지도 좋아하고 개도 좋아하고 말도 좋아하죠. 근데 호랑이는 닭을 최고 싫어합니다. 닭 소리가 나면 도망가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원숭이도 싫어하고 소도 싫어합니다. 자, 병화는 신금을 좋아하죠. 병신합수입니다. 신묘, 신사, 신미, 신유, 신의 신축일이 오늘 붉은색 옷을 입어야 되겠죠. 저 남쪽으로 가시고 수자는 2자, 7자로 쓰세요. 온화하고 엄만한 사람들이고 아주 명랑한 사람들입니다. 그죠? 예의와 그죠? 밝고 그죠? 상하, 부귀, 빈천을 가리지 않는 공명정대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병화는 임수와가 안 맞죠. 임인, 임진, 임호, 임신, 임술, 임자이라고 맞지 않습니다. 예. 자, 경일도 맞지가 않죠. 경인, 경진, 경호, 경신, 경술, 경자일이 맞죠. 경병충입니다. 자, 이분들 직업이 방송국, PD, 탤런트, 배우, 그죠? 정치인, 교수, 예, 예체능, 뭐, 화가, 가수. 아주 좋습니다. 심장병, 협심증, 우울증, 그죠? 화냄이 굉장히 많죠. 감정기복이. 그래서, 예, 화병, 공황장애, 이런 불면증, 어부증, 어처증, 이런 걸 조심해야 되는 그런 일주입니다. 자, 오늘의 띠별 운세 들어가 볼까요? 자, 범날입니다. 짓띠. 범날의 짓띠 볼까요? 자, 아따, 오늘 상남자가 나타나네. 그죠? 그래서 금전은 연애운, 그죠? 매매운, 사업운, 모든 게 건강운, 모든 게 좋습니다. 아파트 청약도 좋습니다. 자, 소띠 볼까요? 소띠, 오늘 탕화살인데도 그래도 전화 이북이 되네요. 소득이 가득하고, 그죠? 매매운 사업은, 금전은 다 좋은데, 연애는 안 된답니다. 자, 범띠 볼까요? 범띠도 오늘 상남자가 나타나네, 그죠? 그래서 연애운 좋고, 매매, 성사, 이사원, 학업은, 아파트 청약, 건강 다 좋습니다. 토끼띠 볼까요? 토끼띠는 왜 이랬습니까? 오늘 만나기 만나 꼴보기 싫어서 이별이 된다 하네요. 그래서 약간의 구설수가 있고요. 약간의 낙상, 사고가 있으니까 오늘은 각별히 주의하세요. 자, 용띠 볼까요? 용띠도 오늘 좋은 남녀를 만나게 되네요. 그래서 시집장을 가게 되고요. 연애운, 매매운, 성사운, 결혼운, 학업은, 아빠도 청약 다 좋습니다. 뱀띠 볼까요? 뱀띠도 오늘 밤마실 나가는데 그 역마살이 들어와서 밤에 나가서 좋은 님을 만나네요. 그래서 역사는 밤에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연애운, 매매운, 성사운, 이사, 학업운, 금전운 모든 게 밤이 좋습니다. 자, 말띠 볼까요? 말띠 모든 게 불타오르는 날이네. 사랑도, 그죠? 금전도, 사업도, 건강도, 아파트 정략도, 매매도 다 불타오르는 날입니다. 좋은 날이에요. 양띠 볼까요? 양띠도 오늘 뭡니까? 사업이 바쁘고 매매, 성사, 이사, 금전 다 좋은데 연애는 없답니다. 원숭이띠 볼까요? 원숭이띠도 이별 뒤에 좋은 상남자가 나타났네. 그죠? 꿀꿀했는데 그죠? 오히려 다시 연애가 다시 바뀌면서 더 좋은 남자가 들어온 날입니다. 그래서 이사, 매매, 성사, 학업, 금전, 연애 다 좋습니다. 닭띠 볼까요? 닭띠 온진살이죠. 그죠? 이별 뒤에 꿀꿀했는데, 얘도 상남자가 나타나서 기분을 바꿔주는 날이네. 그죠? 오전에는 꿀꿀하고, 오후에 다시 피어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좀 조심하시고, 오후에 연애운, 매매, 성사, 이사하고, 금전, 모든 게 건강, 오후에 좋습니다. 자, 이 옷을 삼합이죠. 예, 역시 소개팅이 들어오네요. 밤마실에 축하 분위기에서 좋은 남녀를 만나게 되고, 사업, 이사, 금전, 매매, 건강, 학업, 아파트 청약 다 좋습니다. 자, 돼지띠 육합이죠. 역시, 그죠. 상남자를 만나게 되고, 그죠. 매매운, 성사, 이사고, 학업은, 연애운, 아빠도 청약, 건강, 모든 게 좋은 날입니다. 자, 오늘도 멋진 월요일 되세요.